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대한민국이 흉기난동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3일 만이었죠. 어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백화점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한 묻지마 범죄가 또 일어났습니다. 무려 1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요. 그중 2명은 뇌사 상태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대전 대덕구에서는요, 면식이 있던 범인이 한 고등학교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SNS에서는 어디에서 몇 명을 죽이겠다 이런 살인 예고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 사회가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나도 우려가 됩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이례적인 흉기 난동에 외신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당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살인 예비죄 등 처벌 강화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개인용 호신용품이 날개도 친 듯 팔린다고 하는데 참 어디서부터 가닥을 잡아가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답을 찾아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이든 내 처지를 남 탓, 사회 탓하면서 사적 복수를 하는 것이든 얼른 원인을 찾아내서 다시는 정말 이런 끔찍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어리석고 철없는 모방 심리, 왜곡된 영웅 심리와 열등감으로 1분 1초가 소중한 모두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정말로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추적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해고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고 근로자들에 대한 복직 여부에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어요. 네, 지난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국가정원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노동자 6명에 대해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의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국가정원 근무 해고자들에 대한 부당 해고 및 임금 지급 주문은 지난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취소 신청을 했지만 사용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각당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고 당시 매표와 검표 임무를 국가정원에서 수행했는데요. 이번에 전남진호위에서 구제 주문을 받은 국가정원 매표 및 검표 담당 해고 근로자들은 앞서 지난번 진행된 해고 근로자들의 부당 해고 취소 신청에서 경비와 미화 업무를 운영하는 업체와 위탁업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제를 받지 못한 바 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국가정원 해고자들에게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과 함께 임금 지급을 주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 요구를 받고 있는 순천시로서는 이들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 요구 수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정원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순천시로서는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에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을 고용한 고용자에게 지난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지급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해당 경비 미화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와 순천시의 용역 개시 시점이 지난 4월 1일, 그러니까 박람회 개막과 함께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 전남진호위는 판정문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이 승계되는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위탁 운영 업체가 고용 승계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국가정원 위탁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순천시로서는 위탁 운영 회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연속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처럼 매번 비슷한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저래 순천시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순천시의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이 순천만 국가정원뿐 아니라 자볼드 등 여러 시설물이 있다는 점에서 뭔가 획기적인 운영 방식이 나오지 않으면 두고두고 논란의 여지를 안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국가정원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순천시로서는 이 농성을 중단한 해고 노동자들과 앞으로 협상에서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조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죠. 전남 동부 지역의 공공응급 의료시설 부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양시의회에서요, 광양시 어린이 공급응급의료센터 건립에 대한 주문이 나왔어요. 네, 최근 광양시의회에서 시 집행부를 상대로 어린이 공공응급의료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은 2022년도 광양시 사회조사 보건의료부문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고 연령대별 만족도 차이에서는 소아청소년들의 의료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최근 소아청소년들의 의료현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중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광양에 소아전문의료센터를 건립하자 이런 제안을 시집행부에 냈습니다. 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소아청소년을 담당하는 의료인력이 점차 부족해지고 또 열악하고 공공의료 분야에서 전공의를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인데 국책사업으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한다면 뭐 당연히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은 현재 광주 전남권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안으로 광양시에 센터 건립이 모색될 수 있고 정부도 다양한 권역별 국책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광양시가 나서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은 광주 전남 지자체 중 광양시가 출생률이나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이 광양시 정도면 충분히 타당성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은 생각지 말고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소아청소년 의료센터 유치에 지금 당장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광양시에 제안했습니다. 해당 제안에 대해 정윤화 광양시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광양지역 병원에서도 응급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기존 시스템의 의료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새로운 의료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단 현 체제를 확대하고서도 여건이 부족하면 장기적으로는 응급의료센터 건립을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정치권이 웅천 지역 생수계 용도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두고 혼선을 여전히 빚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여수시 웅천 지역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이 조례 개정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네, 여수시 웅천 지역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의 주민 발의를 통한 주차장 조례 개정 시도가 여수시 의회의 안건 부결로 무산되었고 이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지역의 갈등 요인이 오히려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조례 개정이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 웅천 지역 일부 생숙시설이 자체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가 지역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최근 여수시는 여수시 웅천 지역에 소재한 생활형 숙박시설인 트리마제 벨마르의 특정 세대가 용도 변경을 신청해왔고 해당 요청을 승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용천 지역 생숙 입주민들의 주민 발의 조례 개정 시도가 불발된 상황에서 같은 생숙 시설에서 특정 세대가 용도 변경이 승인된 상황인데요. 해당 생숙의 용도 변경 사례를 두고 지역 일부에서는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용도 변경이 가능했다면 웅천 지역 다른 생숙 시설도 같은 방식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생숙 시설의 용도 변경을 여수시가 승인했다면 일종의 선례가 될 것인데 해당 시설 용도 변경 과정을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수시는 해당 생숙 시설이 지난해 11월 준공한 트리마제 벨마르로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이고 생활형 숙박 시설 344실과 상업 시설 등이 구성된 복합주거시설로 전용 면적이 54에서 74제곱미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생숙의 용도 변경 신청은 개별 특정 세대의 신청으로 진행되었고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여수시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이미 충족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전체 세대를 조례에 대입을 해도 500세대의 주차장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서 법정 기준인 390대를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여수시는 해당 생숙 전체 세대가 용도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주차장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또 특정 세대로부터 지난 3월 용도 변경을 신청해 협의를 이어왔는데 최근에 용도 변경에 필요한 소방법 등 관련 법률 검토를 끝내고 최종 용도 변경을 승인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례 개정 없이 지역의 일부 생숙의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다면 앞으로 별도 조례 개정을 통한 용도 변경 방식에 대해서 시민들 부정적 여론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이 지역 일부에서는 농촌지구 트리마제 생숙시설의 이번 용도 변경 사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시의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한 용도 변경 시도에 부정적인 여론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현재의 조례 규정으로 생숙 용도 변경이 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생숙 거주 주민들이 굳이 조례를 개정해가면서까지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결국 특혜성 조례 개정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 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계속 추락하면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도 예외가 아닌데 지역 상가 건물 외벽에 점포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주요 상가들 공실이 심각하다고요? 네. 지난 한국부동산원의 2분기 임대 동향 조사를 보면요. 전국 상가 임대 가격 지수는 전분기에 비교해서 하락했습니다. 예. 반면 소비 심리가 다소 개선됐지만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고금리로 인한 상가 공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부동산 관련 자료만 보더라도요. 주요 상가 지구의 임대 공실을 보면 평소보다 많은 상가가 임대로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까운 지역 주요 상가 거리에만 들어서도요. 눈에 알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여수 흥국상가와 진남상가를 다녀왔습니다. 네, 흥국상가는 관광객보다는 지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거리이긴 합니다. 지금은 문을 열고 있는 곳보다 닫고 있는 곳을 더 쉽게 볼 수 있다고요. 네, 흥국상가를 보면요. 지역의 임대상가의 부동산 추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흥국상가의 주요 도로에는 중심가 두세 곳을 빼고는 한 집 걸러 한 집이 임대종에 붙어 있습니다. 또 한참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간에도 몇몇 상가는 물건 전유되지 않고요. 문만 굳게 닫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또 흥국상가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해온 상인은요. 올해처럼 이렇게 상가가 비어있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과 차가 뒤엉켜서 북적거렸지만 지금은 도로에 사람이 다니는 것을 보기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낮 시간보다 해진 해 오후가 더욱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흥국상가 상인 얘기 들어보시죠. 예, 얘가 최고 번화가죠. 옛날에는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어디 외진 골목이에요, 완전히. 임대도 많이 붙어 있고 안 붙어 있는 데들도 지금 내놓은 데가 많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그런 것 같아요. 갈수록 계속 지금 심해져요. 저도 지금 올해까지 이게 버틸려나 모르겠어요. 너무 안 돼요. 이런 적은 없었죠. 빈 가게가 예전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서로 주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은 죽어버렸죠. 시에서도 그닥 뭐 별로 필요 없는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여기 상가에 좀 맞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녁에는 더 심하죠. 이게 손님분들도 오시면은 왜 상가가 이런데요 그래요. 왜 사람이 없대요 상가가. 저희도 7시 되면 그냥 닫고 가요. 예전에는 10시까지 했었는데 7시 이후로는 없어요 손님. 네, 여수 주요 상가, 진남상가의 공실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곳은 관광객이 오는 상가와 그렇지 않은 상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 여수를 찾는 관광객 수가 다소 줄면서 공실 문제 이것도 심각하다고요? 네, 여수 관광객이 한 번쯤은 꼭 찾는다는 여수 중앙도 일대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관광객이 붐비입니다. 예. 제가 찾은 오후 시간에도요. 공연 주차장이 만차가 될 정도로 관광객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관광객은요. 이수신 광장 부근의 골목 한 개를 중심으로만 인파가 몰려있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거리엔 사람 찾기 힘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관광객마저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중앙동, 교동, 충무동 일대 공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흥국상가와는 달리 관광객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진남상가의 경우 이 관광객이 한정된 골목만 아닌 진남상가 곳곳을 방문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의류상가 밀집도가 높은 만큼 지역민이
지역민을 위한 활성화 계획으로 이 공실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 안 6일 현충일까지 그때는 진짜 사람이 항상 붐볐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그 딱 그 끝나고 다음 주부터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딱 피부 느끼는 게 코로나보다는 지금 관광객이 적다는 느낌 드리고 피부로 올해는 해외 여행도 풀려붙제, 또 제주도도 많이 가볼제, 전국적 퍼지다 보니까 관광 수수가 줄어들고 여기 한집 걸려서 비어 있으면 한 60개 정도 빚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2층은 전면적으로 다 비었죠. 이순 광장에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0개 여기는 안에는 안 없어요. 그냥 놔두지 말고 그냥 막연하게 비어 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안을 주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가 있냐면 의류가 많아요. 그 관광객들이 어디서 사겠습니까? 이게 관광객도 안 오죠. 그럼 이 상가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분들의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이 이 시민들한테 돈을 풀 것인가를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은 그 근처에 있는 상가를 같이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주는 게 아직. 네, 이런 상가 임대 공실 많은 문제가 여수 지역 주요 상가뿐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제가 지역 공인중개사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요 인터뷰는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요 특정 지역이 아닌 여수 전체적인 임대 상가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아, 여수 전체로. 네, 한참 예. 관광객으로 붐볐던 고소동, 중앙동 일대가 이미 공실이 많이 나왔고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중앙객이 그 관광객이 줄고 경기 침체가 계속 되면서 지역의 포화 상태였던 카페들도 영업을 중단하거나 임대로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예. 개인적인 사정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요. 올해 들어서 이 특정 기간 동안 카페 임대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관광객이 줄고 부동산 경기,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추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상권 침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대책이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러네요. 민원 해결사 임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원산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간 8월의 첫째 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눈에 확 띄는 게 티셔츠 김석 총장님. 예.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라는 티셔츠를 입고 계시네요. 이게 좀 MBC에게 정치적이지 않은 옷이 오늘 이 옷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 옷을 입고 왔는데 네, 혹여 외람되지 않길 바라고요. 네. 뭐 근황까지 같이 이야기를 드리면 수요일날 저희가 매주 하는 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거의 뭐 방류가 인접 시점으로 다가왔다 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수요집회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그렇게 개최를 했고 다음 주 토요일날은 저희가 다 같이 서울로 지금 현재 서울 시청 주변으로 광화문 주변으로 모여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10시에 출발하고 또 순천도 10시 반 또는 10시에 출발하게 될 텐데 혹시 함께 가실 시민들 있으면 같이 좀 동행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그 어제부터 또 재외동포 모국연수 대학생 모국연수 2차 팀이 지금 순천에 와 있습니다. 한 70명 정도의 34개국 우리 동포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국연수를 펼치고 있는데 오늘은 여수에서 이순신 광장과 오동도의 문화탐방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시간 이후 7시에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이 동포 청년들과 지역민들과 함께 작은 음악 콘서트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조례호수공원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그나저나 그런 티셔츠 그 그림 게 거기가 이제 여름에는 되게 땀이 많이 차거든요. 그 엄청나죠. 부분에만. 네. 알고 계시네요. 네. 죽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재활용한 티입니다. 이게 원래 있던 티에다가 거기만 순천의 사회적 기업에서 이 프린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7,000원에 기존에 있는 티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이
후쿠시마 방류 반대,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요 프린트를 7,000원만 받고 해드린다.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왜 이렇게 얼굴이 타셨습니까? 까매지셨어요. 7월 27일 날 한반도 한국전쟁 예. 휴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여수시청에서 임니가까지 타고 올라간다 그랬죠. 자전거, 예. 네. 아, 그것 때문에 타셨군요. 네. 제가 딱 3일만 탔거든요. 3일 동안 탔는데, 아, 이렇게 남들보다 더. 그래서 최근에 어저께 시청에서 몇몇 사람도 만났는데 나보고 저보고 왜 얼굴이 못쓰게 됐냐. 못쓰게 됐냐. 네. 그래서 저도 10대 때 여드름으로 이 얼굴에 트러블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옆에 약간 뭡니까 이게? 버즘. 아, 버즘. 마른 버즘 같은 건가? 햇빛 알레르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아직 제가 피부과를 아직 못 가봤는데 아마 햇빛을 계속 제가 뭐 맞아요. 버프라든가 이걸 안 하고 자외선 차단제 안 하고 그냥 덥다고. 아, 요즘 같은 큰일 납니다. 뜨거울 때는 진짜 큰일 나요. 본인의 피부병을, 너무 피부병. 건강을 너무 이렇게 과신하는 것 같은데 큰일 납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뭐 70명 정도 청소년들이 562km 한반도 폭염을 뚫고 남도의 끝 여수에서 종단을 내서 임진강까지 갔다 왔는데 하루 가장 많이 타면 99km까지 떴는데요. 가장 어린 애가 여수에서 참가자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11살입니다. 이 친구는 키도 적은데요. 한 번도 안 내리고 안 쉬고 마구 없이 예,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 지도자들은 오히려 힘들어서 버스도 타고 했는데 이 어린 친구는 한 번도 나고 없이 간 거예요. 대단하네. 예, 그래서 CBS 인터뷰도 하고요. 이 친구가. 아, 그렇군요. 굉장히 당당한데 우리 여수 친구들이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갔습니다. 뭐 별 사고는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까? 네네. 요즘 잼버리 때문에 아주 난리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네. 지금 재해동포 청년 모국연수 하고 있잖아요. 네. 때 아닌 잼버리 때문에 점검을 다시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점검을 다시 했고 지금 원래 그 폭염에 진행될 수 있었던 행사도 몇 가지 좀 취소를 원래도 그렇게 저희가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그 폭염이 진행되면 어떻게 한다라고는 갖고 있는데 올해 아, 좀 끔찍합니다. 이번에 잼버리 이 대회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많이 와 지금 4만 3천 명 정도 왔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 행사를 못 치를 정도로 저렇게 정말 후진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올림픽 월드컵 다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도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이 예. 폭염 속에서 하루에 생수가 500개가 나왔거든요. 50분 달리고 20분 쉬고 50분 달리고 20분 쉬고 나머지 2시간에 한 번씩 40분씩 쉬면서 그것도 안전하게 경찰 앞뒤로 호송 받으면서 갔는데요. 네. 최소한 잼버리 대회 정도 2,500억 정도 예산이 썼더라고요. 아, 2,500억. 예, 국비 지원을 받아서 2,500억 정도 참가비가 400억 정도면 저 정도면 미리 4, 5년 전부터 예견된 행사라면요. 나무도 심고 했어야 되거든요. 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00억 도대체 어디에다 썼고 집행에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 문제는 단순한 이 행사의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개영식 때 개영식 전체 방송을 제가 혹여 필요해가지고 그 전주 KBS랑 뭐 진행됐던 내용을 봤는데 2,500억이 들어갈 정도 행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좀 철저하게 국회의원들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제대로 들여봐야 정치적인 거 빼고 왜냐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예, 이건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뭐 오늘 주제가 뭐 잼버리는 아니니까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의회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신정난 예결특위위원장께서 전격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430억 원 규모의 순천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개설사업 예산이 민주당 당론으로 이제 부결 결정이 됐는데 가결이 되면서 위원장이 입장문 통해서 유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퇴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제 입장문에서 밝힌 내용은 이렇고요. 이면에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소병철 의원이 국비와 특별교부금까지 확보한 도사동 교량교 예산을 예결특위가 되레삭감하면서 그러니까 친소병철계로 분류되는 신위원장에 대한 질책성 사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또 모두 초선으로 구성된 예결특위가 일 낼 줄 알았다. 이런 분위기까지 감지가 된다는 건데 요거 관련해서 민주당의 뭐 지역위원장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여수 순천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배경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잘 모르는 시민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김석 총장께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앞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번 이제 회의를 통해서 추경 관련된 예산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민주당 당론으로는 부결을 결정했는데 결국은 가결이 되어버렸고 특히 이제 소병철 의원이 가져온 국비나 특별교부금 행사된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삭감이 되어버린 가운데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결위원장인 신정남 의원께서 사퇴를 해버린 것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의원 두 분 다 안 해보셨잖아요. 네. 네, 저는 해봤잖아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게 액면이 있고 액면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는 표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가 예산안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보통 상임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의결이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의결이 되고 나면 예산결산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가운데서 이 문제가 예결위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 심의는 인터넷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다 지금 현재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이 예결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방송도 생중계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 보이는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430억 규모의 백강로 완충녹지 이면 도로 개설 사업이 가결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다수의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순천시 의회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는데 가결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뭔가 이게 치열한 내부의 논의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한 것에 민주당 출신들의 의원들이 이탈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지역위원회를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그 지역위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장악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거나 이 두 가지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신정난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버렸는데 예결위원장이 예결위원회에서 의회 내에서의 의결은 가결로 결정돼버렸잖아요. 근데 당론이 제대로 채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당의 업무로서 예결위원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절치 못한 사퇴 선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책성이라고는 판단하세요? 어떤 질책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위원회 질책성?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 다만 신정난 예결위원장 자체적으로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한 문제에 대한 자기가 통합과 소통과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그렇게 보고 잘 못했다.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25명의 의원이 있지만 각각 모두가 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고 각각 모두가 다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움직임대로 누구의 입김대로 올라가지 않는 건 대단히 좀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민주적 행위와 민주적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건 또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길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정난 예결위원장이 사퇴한 건 아닐까라고 지금 현재 지역의 몇몇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좀 주고 받아지는데 네. 마무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의회 의원들이 초선 의원이라고 해서 예결특위위원회 위원장 되지 말한 법은 없습니다. 초선이 뭐 잘 못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았으면 대체로 상임위 구성이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적응 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선자를 붙이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이 문제에 대한 신정연원의 책임감을 지고 사퇴한 것이라고 하면 조금 수긍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저러하게 들리는 낭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물음표가 찍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회가 좀 더 책임성 있는 의회 활동을 위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사안마다 부결이나 가결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의회가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하다 보면 이런 뭐 어떤 당론 이런 거 휘둘리지 않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정당 또는 뭐 이렇게 지역위원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의정활동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께 총평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순천시의회 예결위원장이 사퇴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봐요. 예결위 과정은.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저는 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어느 것도 해본 적이 없지만 여수시 결산검사를 한
다섯 번 정도 해봤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결이 올라온 과정, 아까 김석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예산을 올릴 때 특히 몇십억,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이라면 편성 이유 또 이것이 편성된다면 어느 영역에 얼마가 쓰일지를 다 보고서가 올라오거든요. 이런 거 꼼꼼히 살펴요. 그러면서 예결위 의원들끼리 질의도 하고 자체 내 보면서 삭감을 할지 그대로 승인해 줄지를 서로 판단해 보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예결위에서 정상적인 판단 속에서 결정했다면 그걸 가지고 예결위원장이 국회의원이 신기가 불편할 거다, 민주당의 의중을 살펴서 한다, 이 의중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결위원장 사태는 좀 제가 보기에는 사퇴 안 해도 될 사안들을 굳이 좀 사퇴를 했던 것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다시 이제 이 문제는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시시콜콜한 기초의회의 예산들에 대해서 관여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산 문제는. 다만 본인이 기재부나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에 수건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리를 놓는다거나 몇십억, 몇백억 되는 이런 것들은 몇 년에 걸쳐서 혹은 1년, 2년 동안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가져온 예산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집행부가 그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돌아오면 이게 국비가 얼마 매칭되었는지 도비가 얼마 매칭되었는지 순수 시비인지 예결위 위원들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럼 집행부가 이 사업은 이 동네의 수건 사업인데 몇 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가져온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살려야 되고 오히려 증액해야 될 판인데 이건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 집행부가 제대로 설명 안 했을 거라 보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이 가져왔는데 오히려 소병철 국회의원이 설명 안 했다는 것은 뭐 간여를 안 했다는 증거라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가져오면 생색 내거든요. 야, 내 예산이니까 좀 잘해줘. 뭐 이렇게 농담 말로도 하는데 안 했다는 것은 어쨌든 뭐 일상적인 국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예결위원들이 예결위원들이 그냥 넘어갔을 개연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 경험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짧게요. 예결위 간사 시절에 예결위 안에서 뭔가 이렇게 토론 돼가지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적이 있었어요. 본회의 심사보고서를 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아마 신정난 위원장님이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소병철 의원이 도사동 교량교 예산을 그 어쨌든지 간에 국비와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국비가 이미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미 국비하고 특별교부금을 지역 정치인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가지고 온 건데 이 부분이 좀 이게 삭감되고 이 예산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이 사업이 전체 0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재차 심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년 또 사업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꽝난 사업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좀 이런 일이 혹여라도 지역사회에서 지금 소병철 국회의원 그리고 순천시장의 뭐 어떤 물밑에 있는 갈등들이 혹시 이런 예산 심의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를 조심스럽게 좀 바라봅니다. 궁금한 것이 최근에 그 광양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도 철동산 관련 예산이 당론과 다른 결정이 나오면서 한 차례 또 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위원회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의원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뭐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이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지역위원장 주도로 결정이 되는 것이냐, 왜 당론이라고 본인들이 정해놓고 부결이 됐다고 해서 지역에 논란이 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당 차원의 의결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다만 지역위원장의 생각이 이렇고. 대다수의 중진 의원들이 좀 그럴 수, 아니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했을 수도 있다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했는데 반대한다는 것은 그 반대한 의원들에게도 다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건 충분하게 본회의에서 부결해야 되는 본인의 이야기를 설명해야 되는 건데 묻지마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원회가 당론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그냥 의회 내에서 폐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당론이 되는데 시민을 향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알죠. 시민분들이 이게 당론인데 부결이 됐다고 하면은 이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거니까. 있어요. 예. 시민들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의회의 건강성은 결국 치열한 논쟁인데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가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네. 해보고 김대희 총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당론과 상황 정치라는 이 두 가치가 충돌하는 것 같은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너무 지역위원장이 주도로 뭘 많이 한다고 하면 이제 상황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반대로 그냥 당론이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청취자분들께 좀
제가 보기에는 당론이 아닌데 외부적으로 당론이라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당론이라면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또 같은 시의원, 도의원들, 뭐 다양하게 상무위원들 모여서 당 내에서 일정하게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논의 속에서 결론을 내렸다면 누구나 다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이게 야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끝나고 논의도 없이 가버렸다면 이게 당론인지 아닌지 의원들 스스로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 측면이 있는 거고요. 눈치가 보이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당론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걸 따라가는 것인지. 보통은 이게 공식적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공식적 논의라면 토론 과정과 결론 과정이 있잖아요. 의원총회에서 투표해버리고. 네, 그러면서 과정들. 논의 과정 속에 충분히 논의했는데 그래도 그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동의합니까? 이랬다면 차이는 그 내용을 따라가겠죠. 과거의 의장 선거에서도 당론으로 누구로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경우에서 지역위원장의 장악력, 소통력 또는 말 그대로 그 지금 이용선 아나운서가 당론이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논의 우리는 그 정당인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데 순천시 의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순천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시민들이 위임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당론이나 뭐나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장악력과 상황이라는 것도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이라고 하는 개념은 최근에 들어서서는 크게 많이 좀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예. 순천 같은 경우는. 근데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또 그 지역위원장의 마치 해가 되는 것처럼 본인이 어떤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너무 많이 발휘하면 상황이라고 해버리고 개별 순천시의 의원들과의 그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에 대한 문제라고 봐야겠죠. 장악력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올 그 작년에 우리가 시민이 말하는 대로 할 때 공천 권한을 행사할 때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지켰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기준을 되게 애매하게 빗겨나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민주적 장악력이 따라진 거라고 봐야겠죠. 사실은. 예. 현실적으로 요즘 최근에 이제 대부분 국회의원들은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아주 좋아진 것이 뭐냐 하면 기초지자체의 주요한 내용이 관여 안 해요. 예산 문제라든가 자체 내에 관여 안 하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여수시는 생수시설 때문에 그러니까요. 관여해서 문제인데요. 집합을 예. 이야기입니다. 웬만하면 국회의원들은 지역 문제에는 가급적이면 벗어나려고 하죠. 다만 있다면 아니 그 시의회에서 민주당 시의원들끼리 모여서 논의해 보세요. 이 정도 말하고 본인들은 직접적 관여를 안 하려는 성향이 강하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 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필요로 해서 그 특별법을 만드는 국회의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것과 연관돼서 하는 거지만 지역에 관한 일은 그다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방공에 맡겨주는 게 저는 맞다고 대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을 국가의 법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문제 재개정해야 되는 문제 여수사건 특별법처럼 그리고 국비가 와야지만이 지역민들의 수건사업이 풀어지는 영역 이런 것을 국회의원이 사실 관여해야죠. 관여 열심히 해서 실제로 지역의 의중 시민들의 의중 시장이나 또 시의원들 도의원들의 의중이 뭔지를 봐서 제대로 그걸 중앙정부나 중앙정부 법과 제도로 예산을 좀 관찰하는 데는 충분히 가져야 되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정치나 행정 영역은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관여 안 하는 것이 그분이 양반인 거고 그게 올바른 국회의원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시의원과 국회의원은 특히 전남 지역처럼 특정 정당이 80% 90% 차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상 공생관계거든요. 옛날에 갑을관계라 그랬는데 지금은 서로 주고받는 공생관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 측면이 맞는 거고요. 그중에 개중에서 이제 무리수 이번 여수 생수시설처럼 지나치게 국회의원이 거의 사적으로 부른 거죠. 사적으로 불러서 요거를 합시다. 그러면서 갑을 두 개의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국회의원이 먼저 합의된 것도 아닌데 불러서 국회의원이 어떤 입장을 강조하고 결국 이것이 무산되고 비판받고 이런 모습은 올바른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생수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남은 시간 동안 짚어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수시 의회에서는 갈렸다고 하면 갑을이에요. 그 투표한 것도 보면 갑을 의원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생수 이야기는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뭐 여수시 의회에서는 이 생수 사건이 대표적이겠습니다만 상황 정치라는 말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기초 의회 중에 한 곳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국회의원 두 명의 입장이 달랐었어요. 한 명은 이제 을 지역 김혜재 의원은 사실상 뭐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거고 이것은 지방의회 소관 아니냐. 내가 관여한다고 해서 뭐 될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이게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을 거다. 이랬고 한쪽은 또 깊이 관여 있게 해서 물론
본인이 시장 때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좀 더 이게 원초적인 뭐랄까 제의식이 있었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 개념이 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건 주철은 국회의원이 본인이 시장 때 승인을 내줬거든요. 거기에 해당 지역구. 네, 예, 맞습니다. 지역구고, 아,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관계에 있는 시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자기가 좀 책임의식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게 사적으로 불러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불러서 이게 뭐 서로 사인을 받아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그냥 이런다면 시의회에서 다양한 내용을 고민해 보시고 이왕 부결되었으니 시의회와 시장이 부결시켰으니 여기 나타난 사회적 문제, 향후 피해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문제를 다른 방식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히려 국회의원이 자문을 구해야죠. 이게 불러서 사인하시오. 다 만들어서 사인을 받는 이런 행태는 진짜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100년 전에도 임금도 함부로 신하들한테 명령할 때 그죠? 아닌데 체면을 가지고 했던 거죠. 여수는 그런 케이스가 그동안 과거에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뭐 그 전전 국회의원들도 뭐 당을 바꿔서 출마할 때도 막 그래서 어떤 장악력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상황적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화된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요즘 시대는 그러면 안 되죠. 요즘 시대는 그러면 안 되고 의회에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공론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공청회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절차를 순탄하게 발파하는 게 좀 맑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상 요즘 최근 들어서 뭐 7대 8대 이제 그 지방정부 상황에서는 시의회 토론회라든가 또 상임위원회 여러 간담회들은 진짜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정 문제가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이것을 토론회나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도 의견도 물어보는 있고 그게 민주당에서 자기 책임 정치다 정당 공천과 관련된 책임 정치다 했을 경우는 민주당이 내부에서 상임위원회라든가 정식 그 위원회 활동이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80명 70명 불러서 공동 논의해야죠. 그때는 각각 의리 관계없이 다 모여서 현안들을 난상토론을 하더라도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제도적 이렇게 공개적 토론과 결론 과정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속에서 그 정당의 책임 정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공천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얽혀 있잖아요. 뭐 분리가 돼 있다곤 하지만 그건 이상적인 형태인 것 같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접하시는 뉴스는 또 그 다른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공천권일 텐데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간의 관계를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에다가 공천을 주는 형태 그리고 기초의원분들은 각 시의회에 가서 위를 바라보고 하는 여러 가지 정치 행위들 이게 근절돼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공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냐 이 질문에는 또 답을 달리 또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김석 총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이죠 그 우리 지방선거 앞두면서 이 논의를 했었어요. 예. 공천제 폐지 저는 기본적으로 공천제가 폐지 시의원까지 시장까지는 공천제 폐지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때 다른 시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천의 기준을 설립하기 위해서 순천 같은 경우 지역 정당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간담회도 있겠죠.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를 좀 영입하기도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에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표현하는 건데 지방자치회가 미래가 있어요. 다만 제도가 그걸 담보해 주지 못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제 앞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더 겪게 된다고 하면 정당 공천제로 가긴 하겠지만 지역에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있는 총선 국회의원들의 공천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벌어지는 이 공천의 악순환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뜻이냐?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정 활동에 대한 냉정한 평가 끝에 하위 몇 퍼센트는 뭐 이게 교체한다거나 개선한다라고 하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당론을 정해놓다고 한다면 이 공천 과정에서 지역 정당 지역 위원회와 그 민주적 소통이 굉장히 일상화될 것이고 다만 그동안에 상황적으로 진행되었던 지역 위원장의 어떤 독단에 의한 결정들은 많이 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고 그건 결국은 지방의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책임 있는 의원 한 명 한 명이 책임 있게끔 그런 의정 활동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어떻든 뭐 지역 국회의원이 특히 이제 지역 위원장을 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면 칼질을 한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된다 보는 거거든요.
그나마 어쨌든 우리가 뭐 지역에 너무 좀 토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최다선 뭐 6선 7선 의원들이 그나마 빠질 수 있는 이유도 정당 공천자 이름으로 어쨌든 정당에서 강제적으로 공천권을 폐지하고 새로운 신진 정치인들에게 그런 뭐 출마권들을 부여했던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너무 좀 심한 그 정당 공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단점이 많다면 일정하게 보완하는 행태가 필요해요. 기초 영역은 절대 중앙 정치보다는 지역 정당대를 허용한다거나 아니면 맹만가 있는 일본처럼 그렇죠. 시민단체가 일정한 후보 추천권을 정당에 중앙 정당에 좀 제한을 해서 이런 공신력이 있는 단체들의 추천권들은 위원장의 추천권 못지않게 강력하게 반영해주는 이런 좀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 대신 이제 우리가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 3선 4선 뭐 지역에 엄청난 토대가 있는 사람은 정당 공천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거든요. 정당 공천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거든요. 상식적 공천만 해도 사실은 네. 저는 괜찮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측면들, 이제 기초 영역에서 다양한 지역의 좀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좀 정거 제도의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힘냅시다. 네, 네. 이번 주 이렇게 마무리하죠.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4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 참 흉흉한 뉴스가 많이 나와서 보는 분들로 하여금 참 힘들었던 주말이 아닌가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아름다운 날들로 준비해봤습니다.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지시고요. 이 노래 들으시고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것 널 기다리는 게 난 자꾸 힘들고 널 보러 가는 그 길이 너무나 들뜨고 네 곁에 있는 순간들이 가장 기쁘고 널 보내고 오는 길이 어려워져 만 가고 사랑이란 말하면 달아날까 사라질까 목젖까지 차오른 말 삼켜내지만 어떡하니 사랑이 아닌 어떤 말로도 아름다운 손이 점점 더 내 손이 돼가고 그 퍼즐처럼 너의 맘이 내게 맞추고